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튀김 우동으로 맛있는 계란찜을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준비물입니다. 자, 튀김 우동 하나 준비하시고 계란 3개 준비하세요. 자, 스프 넣으시고요. 스프 넣은 다음에 자, 물을 적정량, 즉 선까지, 저 보이시는 저 선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일단 4분에서 5분 지난 후에 라면이 잘 익었으면 일단 면부터 맛있게 드세요. 자, 단 국물은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라면은 맛있게 드시고요. 자, 이제 국물이 남았죠. 이 국물은 버리지 마시고 이 국물에다가 준비했던 계란 3개를 깨서 넣은 다음에 풀으세요. 잘 풀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3개 이상 넣어도 돼요. 뭐 7개를 넣어도 되고 8개를 넣어도 되고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자레인지에서 7분, 자, 정확하게 7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7분이 지났고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자,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튀김 우동으로 맛있게 우리 계란찜 만드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